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 채소, 어머머. 어. 난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600g인데 되게 신나. 와, 손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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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있어. 굽기 체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네. 우와. 광고에 나오는 고기야. 진짜 그냥 어디서 보던 그림 아니야, 그냥? 육즙 닦아 가뒀네. 그냥 먹어도 돼요? 아. 그냥. 네, 그냥 먹어도 되세요. 와! 아, 거짓말. 그냥 다 먹어, 언니. 오. 진짜 안 짜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세요. 그 고기만 보셨다. 그 보석사. 아니, 웬일이야, 어머. 그러면서 외부 표면이 많이 뜨거워졌다 싶을 때는? 참았어. 딱 소금으로만 승부를. 아, 이분하게 있잖아. 맞아, 맞아. 이분. 여기서 나온 거죠, 이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나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어떻게? 오빠! 네, 제 팬이셨어요? 네, 생일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제 팬이었대요. 제 친구의 지인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기로 생일이라고 출장 뷔페를 부를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셰프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기루가 좋아하는 음식들 해주신다고 해서 진짜? 선수리 매니저가 힘을 좀 썼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치. 방송도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잘생겼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아, 잘생겼지. 고기만 승부 보신 분. 네. 저기 하시잖아요. 저기 화덕피자집 하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피자집 하고 있어요. 남포구에. 왜냐면 나는 그 요리사 내 혼자 도망갔어. 가려지지도 않는데. 너무 무서웠어. 너무 잘생겼다고 전해달래요. 근데 몇 살이냐고. 몇 살이세요? 저 94년생입니다. 94년생? 나랑 동갑이야? 아니,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89년생 아니야? 플러팅. 여기 선물이에요? 네, 이게 판매하고 있는 그건데. 그럼 음식이에요? 네, 맞아요. 아, 지금 우리가 있어. 음식이에요? 뭐요? 어머, 뭐야, 언니. 뭐야, 뭔데? 뭔데? 무꼴라예요? 네, 맞아요.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채소는 시큰둥. 잠깐 치워놓을게. 어우, 누추하다, 빵이. 자, 근데 너무, 이거 약간. 어머! 소세지. 호불호가 확실한데, 톤이. 다 뜯어볼까? 셰프님 매장에서 다 파는 거래요, 저기. 피자 도우핫도그. 뭐야? 나만 볼래? 너만 보인다. 어? 이거 피자 아니에요? 와. 피자 도우로 만든 햄버거거든요. 아, 접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 같아요. 네, 바로 먹어야지. 구워서 왔어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역시 밥이요? 이 친구 인사랑 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강아지 좋아. 어머! 우리 강아지 좋아. 우리 강아지. 어, 의자. 귀여워. 산책을 같이 해요, 그러면? 너 겉주도 안 하면서 무슨. 서로 너무 잘 알아서 하니까. 가려지지도 않으면서 겉주도 안 하는 애들. 같이 만나면 안 돼. 참고로 그냥 이건 알고 계시라고 하는데 두 분은 미혼이에요. 애정도 하는 거야. 미혼이라고 미혼이시죠? 저는 미혼입니다. 아, 그냥 웃음이 미소가 너무 후레쉬하시네. 언니가 미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뭐 얼마나 먹은 거 같은데? 말하자마자. 말 시켜놓고. 대답할 동안 먹어야 되니까. 아, 너무 웃겨. 먹어. 나눠서 드시지. 그럼 많이 갖고 오시죠. 그래, 나 먹어보지도 못했어. 이거 맛있다. 아, 요거 에피타이저지. 네. 언니 가운데서 저날 허려하게 생겼죠? 잘들 먹어둬라. 저날 허려하게 생겼어. 내일 새벽 출장이다. 마음껏 먹어, 그거라. 미안해, 회군자. 드레스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오셨어. 내일 새벽 회군이다. 셋이 함께하면 지역 하나를 먹어. 맞지? 아유. 오늘 밤 많이 먹어둬라. 근데 뭐 어떤 코스로 오늘 할까요? 아, 진짜? 아, 오늘 그래가지고 그 아쿠아파짜라고 하는 아쿠아파짜? 예, 오 뭐야? 처음 들어본데? 네, 그래 아쿠아파. 이탈리아에서 파짜 이거. 파짜. 너무 맛있었어. 한 번 안 먹었어. 뭘 어떤 재료로 하시죠? 참돔. 와, 대박이었어요. 귀한 재료로. 그것도 구운 바게트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 아,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봉골레. 봉골레.
아는 거 나왔다, 아는 거 나왔어. 나 너무 좋아해. 네, 고기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이야. 고기 국게 다른 아닙니까? 자, 합시다, 그럼. 하자. 서로 하면 집에서 고기를 어떻게 구우실까? 네. 우와, 저거 뭐야? 어머, 진짜네? 참돔이에요. 저걸 가져오셨어, 도움을. 하루 정도 숙성시킨 거라서 바로 회 떠드셔도 괜찮아요. 와. 와. 이거 튀김에도 맛있겠다, 그쵸? 네. 비늘을 제가 다 못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근데 진짜 요리하시는 분들은 칼도마를 다 들고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누나? 여기도 비닐이 좀 있어. 비닐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이것도 좀 쳐주실 수 있어요? 좀 쳐다도 안 보죠. 와. 아, 근데 앞에서 보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아, 잘한다. 물고기도 잘하시는구나. 어머! 자기 공간 아니면 힘들어, 원래. 더군다나 저 세 명 앞에서는 더 힘들죠. 맞아, 얼마나 떨리실 것 같고. 이제 갈비뼈만 제거하고. 아. 지금 얘는 회 처먹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좀 썰어드릴까요? 한 점만 얇게 슬림하게 좀 먹어볼까요? 오, 이런 거 너무 맛있겠다. 와, 이렇게 잘. 아, 맛있겠다. 맛있지. 야, 결 반대로 썰네. 혹시 접시. 아, 그럼요. 아니, 그냥 여기다 아무 데나 던져주시면 잘 먹어요. 들깨도 아니고. 들깨는 뭐야? 젓가락은 있으시죠? 아, 예, 나 있습니다. 여기. 식성 잘 돼가지고 맛있을 거예요. 와. 오, 맛있겠다. 오. 소고기 같아. 와, 무겁다. 식감도 너무 좋고. 군침 돌죠? 해산물 진짜 좋아요. 아, 해산물 어제 또 저녁에 먹고. 해산물 뭐 먹었어요? 이제 또 광어가 잘 나가. 아, 제대로 먹었네. 계속 침 삼키고 있어. 아, 이거 약간 기름 소금장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 아, 해드릴게. 아, 생일 루루 생일인데 맛소금으로 해, 소금으로 해요. 소금 2, 참기름 8로 해서 한 번만. 언니 뭐 자동차야 기름을? SUV도 이렇게 기름 안 먹겠다. 어, 색깔이 핀 거 봐. 그래도 이쁜 차 해주셨다. 그러니까 연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많이 먹어? 뭐 닌게로 맞고 있는 거야? 얘 뱃살 이거. 오! 아, 뱃살 맛있지. 뱃살은 루루 공주한테 양보. 아니, 너희 네,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이시니까. 그래도 될까요? 아, 그럼요. 한번 먹어봐줘. 근데 청계면 진짜 맛있어. 진짜 뱃살은 기름기가 있는데 여기다 조금 더 오일리하게 하면 훨씬 더 이 오일리가 두 배가 되는 효과 아시죠? 아, 당연히 기름을 그렇게 찍었는데. 건조함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때, 뱃살? 눈에서도 참기름이 나오는데? 되게 맛있죠. 굉장히 맛있다, 이건 정말. 아, 진짜? 퍼펙트. 달라, 아까 거랑 또 확실히. 아, 원래 뱃살이 약간 기름지잖아, 더. 그렇지. 기름에 기름을 추가하니까 너무 고소해요. 다른 분들도 뱃살 한 번씩. 오! 퍼펙트. 어머머. 와,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네. 어머, 잠깐만. 자기 뱃살 준 거야? 야, 내 뱃살을 준 거야? 아니, 자기 뱃살. 너 할당량 뱃살 준 거잖아. 할당량 준 거. 저는 아직 요리를 시작도 안 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해도 될까요? 아, 네. 저희 네. 나름으로 할게요. 아, 너무 좋다, 생일이라. 버터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 어? 어? 그냥 먹었어, 버터를? 원래 그 라이브 버터가 좋죠, 사람 몸에. 라이브 버터는 생버터, 생버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카니부어 식단이라고. 맞아. 그렇게 지방만 많이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지방만. 그렇게, 이렇게요? 카니발 식단이요? 아니, 카니발만. 카니발만 하다는 건가요? 카니발 식단이요? 그렇게 지방만. 너무. 그러면 나는 요리 같진 않지만. 뭐야? 와, 태연이 이제. 진짜 좋아하는 건데. 태연이 이제 저만큼 해. 요거는? 아, 언니 먹어. 아이고야, 이게 생일이구나. 언니 먹어. 아, 언니 진짜 돌잔치 같다, 언니 이러고 있으니까.
귀여워. 볼 때 우리는 막 뷔페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우리 시절엔 집에서 맞아, 뒤에 맞아, 그거 맞아. 병풍 막 해놓고 맞아, 저렇게 했어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옛날 아니야. 저 가운데가 이영자 선배님 같다. 근데 그 돌잡이 하는데 진짜로 떡만 계속 집은 거야. 다른 게 너무 많은데 떡만 잡아서 계속 다른 걸 시도했는데 끝까지 떡만 잡아서 다른 걸 집고 있는 사진이 없어. 어 진짜다. 진짜 너무 작았다 근데 언니. 너무 작았다. 언니 몇 킬로야 태어났을 때? 루루 33. 언니가 저 마요네즈만 했다고? 아니 언니가 마요네즈만 했다고? 우리 기루. 아 우리 기루. 만세나길 마요네즈에 비교를 하면 어때요? 이만큼 나도 기루. 나도 순수하고 하얗지 태어났을 때는. 뭐 언니가 약간 그건 아니네. 로열은 아니네. 그거 궁금하긴 하다. 육고기 몇 킬로 갖고 오셨어요? 각자 이거 하나씩 안 국장 하나야 또 이것도? 어, 이 집 너무 좋다. 잠깐. 이거를 이제 한 봉지씩 먹으면 돼. 아니, 아니 구람으로 갖고 오셨나? 한근 갖고 왔어. 600g이야? 네. 두당이요? 두당? 4명이서. 4명이서. 네, 셰프님까지 하면 5명이죠. 5명에서 600g이요? 그럼 120g씩 먹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유 너무 적은데. 욕하겠는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맛있는 건 딱 한두 점 먹는 게 좋아. 거짓말 좀 하세요. 미친 말이지. 실망한 미생이 영역한데요 무슨. 오. 너무 네. 아 저렇게 하셨구나. 오. 먹느냐고 과정을 안 봐가지고. 아, 육수야. 심지어 거구나. 이게 육수야. 와. 오. 야. 손이 제법 가는 요리네요, 이게. 아, 그래서 맛있었구나. 너무 맛있겠다. 이게 오! 이게 오! 저 그게 몇 인분이에요? 2분님? 이거 그래도 한 10개, 9개, 10개 정도 나오네요. 아, 그래요? 10인분밖에 네. 된다고 저기? 10인분 밖에라고 했잖아. 뭐 그게? 10인분 밖에! 그럼 그거 어떻게 몇 봉 하실 거예요? 이거 반봉. 반봉이요? 네, 반봉이면은 5인분 하신다는 거지? 5인분이면 뭐 한 1인분씩? 그치? 나는 어차피 면 안 먹으니까 쉬어야죠. 면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국주가 2인분 먹어? 난 면을 좀 많이 먹으니까. 아, 어쨌든 고맙다, 상수야. 야, 영혼 있게 얘기하라고! 셰프님이 또 이렇게 다 셰프님. 어디서 내가 저런 셰프님 음식을 먹어보냐. 그치.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 채소, 어머머. 난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이분은 초반에 떨어졌는데 백인 미션을 하고 갔네. 아, 진짜. 그치? 네. 뭐 드세요? 들었어.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감 갔어요. 아니 그 상의를 하고 하셔야지. 아, 간 본다고요, 간. 아니, 그 저희도 간 볼 줄 아는데. 아니, 너무 배고팠어. 예민해져 있네, 지금 배고파서. 너무 배고팠어. 오! 심하다. 아, 제대로 나왔네. 진짜 살다 했다, 잘 나왔다. 어떻게 좋을까? 어? 어. 우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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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 아! 우와! 우와! 이렇게 어머 야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요리를 하시니? 아 이거 진짜 사진 찍어야 되겠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진짜 양식이다 오늘 저녁. 맞아. 어 진짜. 그래 우리 하나씩 딱 먹으면 돼. 다섯 마리니까. 셰프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축하드려요. 뭐부터 먹어요, 셰프님? 어, 스튜?
스튜보다는 그래도 면 먹어서 훨씬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자, 짠!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오, 빨리 들어간다. 깜짝 놀랐네. 지금 블랙홀인 줄 알았어. 맛있다. 드실만한 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요? 어, 황홀해요. 완전입니다. 아니, 진짜. 또 이렇게 파스타를 먹으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서 약간 십자군 전쟁 느낌이 나네요. 서양, 서양. 서양. 메뉴가 바뀌니까. 약간 바질내가 좀 나는데 바질을 넣으셨나요? 네, 바질 넣었어요. 너무 물이 많은 게 아니라 뭔가 딱 여기 입술을 타고 들어갈 때 그 텍스처가 약간 꾸덕한 느낌도 있어요. 느낌은 뭔가. 약간 크림 파스타 느낌의 꾸덕함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양식인데 애호박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식 같아. 맛있다. 짭조름하니 맛있다. 맛있다. 어, 숙제도 먹어보자. 아, 맛있겠다. 아, 저거 진짜. 아, 고맙다, 진짜. 궁금하다. 아. 아우, 참돔으로 육순해서 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거는 진짜. 아, 맛있다. 이거 간 어떡할 거야? 왜, 왜? 저도? 맛있어. 지금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게 드시네. 어휴. 너무 맛있어. 아, 간이. 빵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치? 진짜 빵. 아, 이게 간. 이거 빵 먹어야 돼. 살짝 돌았어, 지금. 아, 빵도 맛있었어요. 그래, 약간 호사를 누린다, 내가. 어? 걔 먹어볼래? 어! 어! 야, 걔도 먹자. 마요네즈 어떻게 됐어? 야, 아, 그대로 있네. 네. 근데 요거를 비비는 거야, 이렇게. 우와. 안에 있는 이 내장. 소스로? 네, 그리고 아하. 안에 있는 그 왜 나온 물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섞어가지고 찍어 먹는 거예요. 아, 괜찮겠다. 요 살 있지? 아, 찍어서. 찍어. 오! 오! 간편한데 맛있겠다. 천재들이야, 천재들. 아. 야매쌈 천재야.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먹어. 와. 오. 좋아. 장군님 맛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되게 간편해가지고 그래.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프에 찍어 먹는 느낌인데 훨씬 고소하지 스프보다는. 이건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껍질 까느라 다들 너무 공격적으로 먹는다 우리. 맛있어 다. 무슨 굶주린 바이킹들만 바이킹. 근데 저희 메인은 언제 먹나요? 배 안 부르세요? 왜? 아 그건 아니야. 아 실수 크게 하네. 너 지금 12번 가져 그지? 두 번 실수하셨어요. 600g 배부르지 않으세요. 세 번째 때는 진짜 힘 써요 저희. 진짜 싸움은 운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벌 줄 거예요. 제일 바쁜 시간에 우리 셋이 갈 거예요. 제일 바쁠 때. 와 무슨 거 어떻게 케어할 거야? 와 근데 정말 고기를 먹어보는 야,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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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와. 어, 소금. 어, 소금을 많이 쓰시네. 어, 좋게. 왜 이렇게 맛있어? 야. 한우 같은 건 지방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좀 짭짤하게 안 먹으면 오히려 느끼하고. 아, 진짜? 진짜? 거기선 그렇게 안 뿌리셨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많이 안 뿌렸어. 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의 잔칫날. 아, 저기 본인 떨어진 얘기를 갑자기 하셔 가지고. 남의 잔칫날. 와 근데 저 저렇게 하나하나 다 그러네 잘 구운 고기 하나 고기 하나로 그치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털이 너무 좋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속까지 열을 고루고루 입히는 야 고기다 이제 야 드디어 메인입니다 됐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최고 지금도 설레요 진짜 와 소금 와 600g인데 되게 신나는데? 오, 손으로 와 저거 멋있어 굽기 체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칼 있어야 돼, 칼? 칼이요? 칼 조금 레스팅 좀 하고 나서 레스팅 약간 가둬둔다는 거죠? 그 뜻은 쉬게 한다는 거 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냅둡시다 근데 음식도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지 더 맛있어진다 기다려. 속담이 한 장면 아니야? 아니 진짜 생각보다 오래 쉬게 하더라고. 아 진짜요? 약간 한이 맺혔네. 네. 괜찮겠어? 가두지 마세요. 고기도 자를게요. 네. 와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잘 굽는다. 우와! 어머! 와, 완전 미디엄이에요. 그 굽기가. 아, 배고파. 어디에 놔둘까요? 그냥 아무데나 놔주세요. 아무데나. 여기 여기다 놔주셔도 먹어요. 땅에 떨어뜨려도 먹고. 네. 우와. 광고에 나오는 고기야. 진짜 그냥 어디서 보던 그림 아니야 그냥? 육즙 닦아 가뒀네.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네, 그냥 먹어도 되세요. 와. 아, 거짓말. 그냥 다 먹어라니. 오. 진짜 안 짜요. 너무 간 너무 좋아요. 소금 너무 많이 뿌려서 걱정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눈 감고 먹으니까 그냥 졸려온 거 아니고? 그만 먹어요. 너무 행복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와. 간도 안 보고 어떻게 이게 딱 이 정도 됐다고. 아, 나 이렇게 맛있는 채끝 정말 진짜. 처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먹어봐요. 이제 메인 메뉴가 끝난 거죠? 네. 아, 어떡하지? 메인 메뉴를 몇 번을 찾는 거야? 아, 아쉽다. 짬뽕밥 먹고 싶다. 어? 약간. 짬뽕밥? 너는? 나는 만약에 짬짜면. 만약에 셰프님은? 아, 셰프님 물어봐. 아, 만약이에요. 만약 게임이에요, 이거. 게임. 만약에 게임. 만약에. 도제가 좋아하는 게임처럼 만약에 게임.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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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을 시킨다면. 전 탕짜면 먹겠습니다. 탕짜면. 그러면 탕수육 하나. 애짜. 정해져 있었어. 만약이 아니었어. 진짜 만약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 나 그거 먹고 싶어. 갑자기 막 쿠키 이런 거 먹고 싶다. 만약에 만약에